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 빛깔의 새해 엽서 이해인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빛깔로 새해에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느님과 자연과 주변의 삶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점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주왕 그 타오르는 환희의 빛깔로 새해에는 내게 오는 시간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내가 맡은 일들에는 인내와 정성과 책임을 다해 알찬 열매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빛깔 새해에는 누구에게나 밝고 따스한 말씨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로 씀으로써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매일을 갖고 가겠습니다.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빛깔로 새해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힘들게 하더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 희망을 짜는 희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랑 그 열려있는 바다 빛으로 새해에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 세상을 넓혀가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삶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부지런한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땀색 그 마르지 않는 잉크빛으로 새해에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말을 꺼내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색의 뜰을 풍요롭게 가꾸는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보라 그 은은한 신비의 빛깔로 새해에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을 다시 찾아 고운 설빔으로 차려입고 하루의 일과를 깊이 반성할 줄 알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거듭 강요하기보다는 조용한 실천으로 먼저 깨어있는 침묵의 사람이 되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로 새로운 결심을 꽃피우며 또 한 해의 길을 우리 함께 떠나기로 해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